MC 두 분, 그 다음에 EFM MC 한 분,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이제 기자분 모시고 설명을 하는데,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최수종 씨가 이제 유열 씨를 대신에 들어오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오유경 씨가 허수경 씨 뒤로 들어오고, 리나 씨가 백은철 씨 들어오는데,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저희가 홍보를 하라고 모인 줄 알았잖아요. 그래서 관심 잘 보여주시고, 또 떠나가신 분들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또 계속 또 별도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릴게요. 네. 오유경 씨, 잘 아시잖아요. 뭐 저희 대표 아나운서고. 참고로 저와 개인적인 이유는 저랑 같이 입사했습니다. 연수원 때부터 지금까지 봐왔고. 예? 네? 못 들었어요. 예, 동기. 예.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. 예. 그게 동기라고 표현하는 거죠, 내 말씀인데. 그래서 언제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나 했는데, 연이 아니라 한 번도 프로그램 같이 못했어요.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이라디오하고 EFM 두 개 채널을 이제 맡고 있는데, 이제 4시에 또 어려운 근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응해줘서 저는 너무 고맙고, 제가 직접 연출은 안 하지만 어쨌든 같이 프로그램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, 최수종 씨, 네, 뭐 섭외 쉽지 않았습니다. 네,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숙고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결정해 주셨고, 또 라디오가 보낸 진정성에 동의해 주셨고, 그래서 고민 오래 하셨는데 딱 결정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드라이브 엄청나게 거십니다. 오히려 저기 옆에 저 담당 PD 계신데 PD가 이제 따라가면서 맞춰드리고 있고, 그래서 아 이제 스타가 된 분들은 이게 다르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고, 그 결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. 레이나, 뭐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섭외 응해 주셨고, 이런 표현이 제가 본인한테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골 소녀의 성공기예요. 많은 분들 요즘은 뭐 조기 유학 가서 뭐 다 잘하는데, 아까 오경 아나운서 설명한 대로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혼자서 영어 익혔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아마 콜롬비아 대학에서 아마 잠깐 공부한 것 같은데,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유명해지고 나서 간 거고, 또 그 전에 혼자 스스로 독학을 해서 영어를 어느 정도 궤도 올라간 분이어서, 그래서 이분을 통해 제가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본인이 즐거워하고 노력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다. 또 영어를 즐겁게 하자. 영어는 뭐 노예가 되지 말자.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본인이 터득한 노하우를 잘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 이따 인터뷰할 때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이렇게 와주셨으니까 아마 좋은 기사 많이 써주셨을 텐데, 라디오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 기사 쓰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 기사 부탁드립니다. 혹시라도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 제작진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예, 뭐 협조할 테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,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